저 가는 길이 가장 설레는데. 내가 떨린다. 긴장되고 설레고 걱정되고. 아씨 어떡해 이렇게나 남았다고. 인연에서 연인으로. 아 근데 해피님 궁금하긴 하다. 저 스타일 포근하다. 아, 이미 뭐. 이미. 아이고, 미인이시네. 야. 이미 예뻐. 이미. 해피 해피. 되게 귀여운 스타일 같은데? 엔잡 총각님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네. 좀 기대가 좀 돼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는데 말을 많이 해서 재밌게 하는 게 지금 엔잡 총각님의 장기였잖아요. 더 소극적으로 되면은 매력이 더 없어지는 그쵸? 거니까. 그렇죠. 진짜 매력이 다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오히려 또 해피님을 너무 이미 사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좀 오버페이스로 그치? 과하게 할까 봐 그게 또 걱정되긴 합니다. 한다. 그러니까 그 선을 잘 타야 되는데 진중함과 장난기의 네. 중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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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은 조금 강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김예희라고 합니다. 아, 예희 씨.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 안 젊으장. 손 봤어? 안 젊으장. 아니, 눈을 못 떼네. 감탄사만 했어, 지금까지. 사진에서 뵀는데 예, 정말 딱 그런... 와. 아, 좋아. 나 근데 저런 리액션 좋아. 저 진짜 리액션이잖아요. 찐 리액션. 찐 반응.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눈부시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에너지도 너무 좋았고 정말 제 어떻게 보면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흥분했어, 지금. 제가 첫인상이 좀 많이 세죠? 좀... 내 말이 맞지? 첫인상은 좀 세요. 좀 드세요. 네. 좀 드세요. 네. 빨리 드세요. 어르신이 먼저 수저 안 뜨면 안 먹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어르신이 먼저 수저 안 뜨면 안 먹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안 그래도 일단 보이는데. 안 그래도 굳이... 많아 보이네. 인상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굳이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막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요. 그럼 이거 드세요. 아 그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근데 진짜 긴장되네요. 진짜 너무 긴장된다. 진짜 너무 긴장된다. 근데 네. 왜 노총각 훈련소 들어오신 거예요? 왜 노총각 훈련소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요. 아 맞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는 82년생입니다. 아 82년생? 네.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만으로 30살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10살 차이? 의외로? 저는 한 번도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시는 분하고는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원래 그럼 자기 기준상 위로 몇 살까지 전 5살? 6살? 5살, 6살이나 10살이나 거기서 거기에?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생체적으로는 일단 거의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네, 똑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관리 네. 중요, 건강하면 되니까. 예, 네. 그리고 뭐 나이살 많이 나면 남자가 열심히 살다가 빨리 죽으면 좋지 뭐.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불안불안하네요. 저 10살 차이인 친구들하고 잘 통합니다. 오! 잘 통합니다. 불안해요. 흠을 나. 저는 잘 통합니다. 진심으로. 네. 턱수염 기르는 거는 어떻게 해? 턱수염 기르는 거는 어떻게 해? 싫어요. 솔직하시네. 밀고 나왔어요, 저. 솔직합니다. 수염은 제가 아는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하시는 일이? 저는 회사원이요. 그냥 회사 네, 그냥 경영지원팀에서 재무 쪽. 재무 담당 되시구나.
저는 음악 하고 있고요.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작곡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고.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 또요? 두피 문신도 하고 있고. 어? 두 명이 아세요? 저는 저 입술 문신 배웠어요. 오, 진짜? 오, 진짜요? 입술 문신도 네. 있어? 입술 문신 진짜 어려운 건데? 홍조 띠게 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생기 있게 해주고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약간 컬러도 공부해야 되고 막 진짜 난이도가 높은데 그건 되게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텐션 괜찮지 않아요? 좋아. 너무 좋아. 어색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텐션을 더 높일까 말까 지금 계속 않으셔도 돼요. 그러고 있어요. 어, 그 해피님이 좀 잘 컨트롤 하시네. 취미가 뭐세요? 저 취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없어요. 대화를 이어가야죠.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위기다, 위기. 근데 이거 쉽지 않아.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누가 하자 그러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선호하시는 스타일인가? 네, 저는 막 좋고 싫음이 별로 크게 없어서 그냥 다 따라.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재밌는 걸 좀 많이 해볼까요? 앞으로 재밌는 걸 좀 많이 해볼까요? 아, 네.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MBTI가 뭐 어떤... 저 ENFP입니다. 저 ENFJ. 와, 그래요? ENFJ. 사진 많이 하시죠? 네. 비슷한 거 같아요. 감성적이시고. 네. 결은 잘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T하고 좀 안 맞는데, 그죠? 어디 사세요? 아, 저 일산 삽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이요. 코앞이네. 코앞이에요? 인천이요? 인산이랑 인천이? 엄청 빠릅니다. 멀지.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지금. 진짜 해피님은 잘 같아요. 보는데 N자 총각이 눈을 잘 못 마주치는. 혹시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아, 아무 편에서. 네. 어떤 걸 하셨어요? 여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퀴즈 같은 거랑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이 하고 전 남자친구랑 밤새 술 먹기랑 아~ 그냥 남사친하고 1박 2일 여행 가기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자친구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도 될까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그걸 골랐습니다. 네. 제가 그걸 골랐습니다. 근데 어차피 50대 50인데 그래도 그게 어려운 확률이 아닌 네. 건데 술 같은 건 좀 좋아하시고 저는 술은 잘 안 먹어요. 악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 이거 자꾸 막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 하이파이브에서 끝나야지. 아, 술 좋아하세요? 지금 이상형이십니다. 술 안 좋아하시는 여자. 아, 그치. 이상형이십니다. 제가 술을 못해요. 네, 데이트할 때 술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술 잘 안 드세요. 네, 눈에서 지금 하트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어요, 완전. 근데 약간 저런 느낌인데 술, 담배 안 하면 반전 매력. 오, 맞아요, 맞아요. 연애하실 때 뭐 보세요? 느낌이 제일 좋은 사람. 느낌? 네. 어, 저도요. 되게 잘 통한다. 통하는 게 왔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바로 근데 안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안 나오지. 저는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달린다.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 달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네. 아, 어떤 사람? 무슨 소개팅의 결혼 얘기예요. 아, 어떤 사람? 네. 책임감 있고 다정하고 거짓말 안 하는? 다섯 번만 만나보실래요? 다섯 번만 만나보실래요? 나 진짜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쵸? 짠! 나 짠! 네. 너무 지금 너무 달린다. 심해. 너무 달려, 너무 달려 지금. 너무 좋네요. 어떤 게?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너무 성격도 침착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침착해. 밝고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뭔가를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연애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격이 저 형님이 정말 저 형님이 정말 와 진짜 최악이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런 질문 진짜 최악인 거야. 최악이지. 아 연애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연애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격이
번이나 해봤어요? 네? 아~ 몇 번이나 해봤어요? 저는 진짜 비밀로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게? 아 형님. 아. 근데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왜 자꾸? 그러니까 저런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요? 네. 와 되게 뭔가. 심지어 노 코멘트라고 했는데. 뭔가. 어떤 의도로 저한테 얘기하셨는지. 많으실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 두월 동안 한두 바퀴 돌 것 같은데 남자들이. 아, 저 형님이 정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인기 많은데 여기 왜 나왔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취미를 안 하니까 남자 만날 기회가. 아, 마취 청소고 싶네요. 그러면 일하시고 바로 댁으로 가시고. 네. 밥 먹고. 아, 술도 안 먹으니까. 술도 안 먹고. 소개팅 엄청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와, 와 지금 몇 번째야? 그러니까 소개팅하면. 아, 소개팅하면 이게 매칭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구나. 아니요. 아, 그건 저도 뭐. 가끔은 차이기도 하고. 차인다고요? 네. 누가요? 진짜? 아, 형님 갑자기. 자제하라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지? 저 빵에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빵 하나 먹고 저렇게 바뀌었지? 왜 그렇게 됐지? 아 근데 저런 질문 받으면 진짜 대답하기 너무 애매하잖아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사실대로 몇 명이요 하기도 좀 그렇고. 연인 사이에도 싸우는데 초면에 저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